오늘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볼 거울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버려야 할 습관들이 무엇인지 유명한 철학자들의 명언과 법구경의 지혜를 통해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때로 무의식 중에 몇몇 습관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우리가 지닌 지혜와 경험을 그림자에 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성찰을 통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자주 닦아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거울을 닦으면서 샤워하고 나올 때 안개 낀 화장실의 거울도 함께 닦아 보십시오. 금방 내 얼굴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고 한번 웃어주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넌 아직 청춘이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자 하고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고 나와 보세요. 그렇지 않는 날보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주먹을 쥐고 파이팅도 한번 해주세요. 분노는 독이 됩니다.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 좀 있었더라도 오늘은 어제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는 금방 사라집니다.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화병이 생기고 몸에 질병까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으세요.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또 다른 오늘입니다. 어제의 쓰레기를 오늘로 갖고 오지 마십시오. 오늘은 다시 새로운 오늘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은 즐거운 날이 되게 해보세요. 정원에 새로운 씨앗을 심듯이 오늘은 새로운 마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바로 어제도 과거인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오늘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말은 심오한 파도와 같습니다. 말 때문에 불편한 날들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두번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괴로운 일들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말을 신중히 선택하여 오늘은 말을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해보는 오늘이 되어보세요. 진실은 태양과 같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기로 내 마음과 약속합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밝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롭게 내 마음을 포장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먼저 하고 싶어서 새치기하고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욕심이 많으면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은 공중화장실에서 어떤 할머니가 두루마리 휴지를 끝도 없이 풀어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변기 커버를 닦아서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10번, 20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똘똘 말아서 다시 자기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반 뭉치를 다 감아서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공공 화장실 물품을 쓰는 장면은 보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저렇게 늙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내 양심이 보고 있습니다. 예심은 곧 하늘입니다. 하늘이 내 양심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마음도 병들게 하고 몸도 병들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병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늘 같은 내 양심이 보고 있습니다. 인내는 가장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결국 가장 큰 보상이 옵니다. 용서는 마음의 봉사입니다. 다른 일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몸의 암과도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암과 같은 존재, 남을 미워하는 마음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의 빛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에 잡혀 있지 말고 날마다 조금씩 성인들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으려는 노력은 마음을 밝게 합니다. 타인의 길을 존중하십시오. 나 이외의 사람은 자식이라도 타인입니다. 타인에게 말마다 나의 생각을 주입하려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꼰대의 소리 듣습니다. 상대가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묻지도 않는데 나서서 말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오지랖이라고 하지요. 오지랖 부리다가 쉬운 사람으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소음을 줄이십시오.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생각을 걸러내야 합니다. 나눔은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겸손은 지혜의 옷입니다. 행동은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노예는 탐욕을 내려놓아라. 손에 쥔 모래처럼 움켜쥐면 흘러나가는 것이 탐욕입니다. 무슨 일이든 적당히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요. 욕심내지 말고 물 흐르듯 살아야 합니다. 물결에 발을 담그고 잠시의 기쁨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물거품입니다. 즐거움을 찾으면 과로라는 놈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고독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합니다. 고독 속에서는 더 발전되는 나 자신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 고독입니다. 나무는 가지치기를 통해 더욱 건강하게 자랍니다. 욕심을 줄임으로써 내면이 튼튼해집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짐을 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단 한 줌의 씨앗에서 수많은 과일이 자랍니다. 조금의 만족에서 큰 만족이 옵니다.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처럼 필요 없는 것을 놓아 자연의 순환에 따르세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욕심도 시간과 함께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화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욕심입니다. 바라지 마세요. 내가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정원을 가꾸든 내 마음을 가꾸면 외로움도 아름다운 고독으로 바뀌어 갑니다. 욕심의 잡초를 제거하면 마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모닥불이 장작 없이 타오르지 않듯 욕심도 마음을 먹여 살찌웁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탐욕도 시간과 함께 날려보내야 합니다. 민들레 홀씨를 후하고 불어서 날려버리듯 모든 바람이나 욕심을 후하고 불어서 날려버리십시오. 벌은 꿀을 모으지만 그 꿀이 그들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눔으로써 더 큰 기쁨을 얻으세요. 내가 나눌 것이 없나 생각해 보세요. 나눌 것이 없다면 나눌 것이 있을 때까지 스스로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나눌 것이 있을 때까지 노력하고 나 자신을 가꾸는 것이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햇살이 모든 것을 비추듯 만족은 삶의 모든 구석을 밝게 합니다. 물가에 돌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모서리가 달아 부드러워지듯 욕심도 시간과 함께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흘러가듯 우리의 욕심도 자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샘물이 솟아나듯 내면의 만족도 소박함에서 움트기 시작합니다. 촛불이 빛을 발하듯 탐욕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영혼도 그 빛을 발합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속에 악한 칼과 활을 버려라. 마음의 칼을 갈지 않으면 그 칼날은 스스로 녹슬게 됩니다. 분노를 먹여 살리지 마세요. 지금 누구를 향해 칼을 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칼은 바로 나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활을 항상 당겨놓은 채로는 결국 활과 화살이 부러집니다. 긴장을 풀고 평화를 찾으세요.
날카로운 칼날은 쉽게 상처를 입히지만 치유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상처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도화살은 발사하는 이의 손에도 독을 묻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내 마음을 치유하는데 힘을 쏟아야 현실성이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삼가세요. 그것은 바로 나를 베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칼을 다른 이에게 겨누기 전에 그 칼로 자신의 무지를 베어내세요. 내가 당한 것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당했구나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나의 무지를 칼로 베어내고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한 마음 공부를 오늘도 해 나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칼로 물을 베어도 물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로 백해무익합니다. 칼날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대화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대화가 안 통한다면 그 사람은 잊으세요. 내 바운더리 안에서 제외시키고 칼은 싸움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쟁기는 생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적인 행위에 집중하세요. 활을 쏘기 전에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생각하세요. 생각 없는 행동은 화를 부릅니다. 네 번째로 지상에서 가장 작은 것은 탐욕과 쾌락과 호언장담입니다. 탐욕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숲을 집어삼킬 수 있는 덩굴과 같습니다. 쾌락은 물방울과 같아서 닿는 순간 사라지고 또 다른 갈증을 남깁니다. 나이 들어서 쾌락을 쫓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됩니다. 쾌락은 사탕과 같아서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당뇨를 불러올 수 있듯이 몸에 독이 됩니다. 법륜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호언장담은 그림자와 같아서 현실을 비추지 못하고 자신만의 형태를 갖춥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거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런 말로 호언장담을 많이 하셨지요. 작은 불씨가 숲 전체를 태울 수 있듯 작은 탐욕도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짧은 기쁨은 잠시 동안의 쾌락이나 지혜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큰 소리로 한 약속은 종종 이행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쓸데없이 말을 먼저 내세우는 것은 창피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탐욕은 작은 구멍을 통해 배에 스며들어 결국 그 배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쾌락은 벌레가 과일을 탐하는 것처럼 결국 그것을 망칠 뿐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연인을 사귀면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가슴에 상처만 남고 1년도 못 돼서 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큰 소리로 뻐기거나 장담은 가을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같이 허망합니다. 탐욕은 점점 채울 수 없는 깊은 우물과 같아 결국 그 안에서 길을 잃게 만듭니다. 쾌락의 순간은 해 질 무렵의 해와 같다 잠시 반짝이다 금세 어둠에 사라집니다. 거만한 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지만 결국 터져 사라집니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한 사람과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하고 또 찾아보아야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국 큰 아픔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탐욕은 금방 사그라지는 불꽃과 같아서 잠시 빛나지만 금세 어둠에 무집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가벼운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 한순간에 파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약한 마음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남은 집까지 다 빼앗기고 몸도 망가지고 생활고를 겪는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매달리자 준다는 소리에 평생 모아둔 돈을 주었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절대로 돈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은 수놓은 비단과 같아서 펼치면 모든 무늬가 나타나지만 접으면 무늬가 감추어지는 것과 동시에 소용없게 된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빛깔만 좋고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
말은 활짝 핀 꽃과 같아 아름다우나 꽃이 진 다음엔 흔적도 없습니다.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잊혀지기 쉽습니다. 말은 그림자와 같아서 형체는 있으나 실체는 없습니다. 행동은 그림자를 실체로 만듭니다. 아름다운 말은 봄날의 나비와 같아 잠시 동안 눈을 즐겁게 하지만 짧은 시간 후 사라집니다. 행동은 나비가 남긴 영구적인 인상입니다. 여섯 번째로 남을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기를 힘써라.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신이 피는 탁하게 흐른다. 음식 맛도 잃게 된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남을 꾸짖는 것은 거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나무만 피곤하게 합니다. 자기 성찰은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아 나무를 굳건히 합니다. 원망은 물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아서 금방 흐트러집니다. 자기 반성은 돌에 새겨진 조각과 같아 시간이 흘러도 남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집에 걸린 거울을 다른 사람의 얼굴만 비추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로 반복되는 과언은 죄악이다. 큰 죄악도 작은 것이 쌓여서 된 것이다. 반복되는 과언은 작은 물방울이 점차 큰 강을 이루는 것과 같아 처음엔 보이지 않다가 결국 큰 흐름을 형성합니다. 작은 실수를 고치지 않는 것은 작은 구멍으로 인해 큰 배가 침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같은 잘못을 계속하는 것은 낙서로 가득 찬 벽과 같아 원래의 모습을 잃게 합니다. 반복되는 과오는 잡초와 같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정원을 망치게 됩니다. 적은 양의 물이라도 꾸준히 떨어지면 돌을 뚫는 것과 같이 작은 과오도 쌓이면 큰 죄가 됩니다. 작은 과오를 무시하는 것은 약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지 않는 것과 같아 결국 큰 나무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신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마음은 작은 깡통 속의 개구리와 같아서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유연성은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와 같아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단지 불길을 더욱 세게 만들 뿐입니다. 다툼은 밀폐된 방 안에 메아리와 같아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정원에 들어서는 것과 같아 새로운 향기와 경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자신도 상대도 상처만 남깁니다.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합니다. 자신의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은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같아 항상 새로운 지식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없는 불평, 무의미한 걱정, 과거의 집착, 타인의 잘못 찾기, 과도한 음식과 음주, 의심 많은 마음, 노여움을 쉽게 품는 것, 나태함, 나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8가지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추한 습관들, 이제 너희와 별하리. 때로는 나이가 중후함을 가져오고 때로는 지혜의 등불을 켜주니 세월의 깊이만큼 고운 매무새로 가을에 익은 열매처럼 물놀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젊음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무르익은 가을의 석양처럼 여러분의 날들이 의미 있고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접할 때 보면 도시안 가운데 비싼 땅값을 가진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더미로 가득 쌓아놓은 집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끝 땅만 팔아도 깨끗한 집에 맛있는 음식을 매일 사 먹어도 남을 그런 상황이 인데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새벽같이 어디론가 나가서 무료 급식을 하시기도 하시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정말이 하기 힘든 할아버지 사고방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남에게 또는 나에게 추해 보이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아끼면 똥된다는 옛말도 있지요. 아끼지 말고 장례비 500만 원만 남기고 죽으라는 황창현 신부님이 말씀도 있지요. 오늘 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쓰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을 잡혀서 해야 한다고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의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나에게 잘해주면서 모현을 즐겨야 합니다. 지혜와 경험만큼이나 때로는 불필요한 습관과 태도도 함께 쌓이게 되죠. 법구경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집착과 습관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합니다. 한 수행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더 많은 기도를 올리며 더 많은 경전을 암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고집했으며 삶에서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스승의 조언을 듣고 깨달았죠. 진정한 지혜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내려놓을 줄 아는 데에 옵니다. 수행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닦으며 그 노력은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육체적 나이와 무관하게 마음과 정신의 성장과 수양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탓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이가 들어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롭다는 걸 알면 일단 버릴 수 있는 동기가 생기잖아요. 모르면 좋다고 생각하고 못 버리거든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구나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만심이라는 게 자만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도 결국 괴로움으로 다가오거든요. 수행의 자녀로 다가오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왜 하냐는 거죠. 나한테 얘기 안 되는 거야. 내 나이 오히려 괴로운 영혼이 되고 명상에 장애가 되고 내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것인데 왜 이걸 가지냐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선법도 있잖아요. 불교 악감 모법에 대한 바른 이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런 부처님이 이런 뭐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될 먹의 측면도 있고 삼매를 닦는 것도 있고 지혜의 측면도 있지만 왜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라고 하셨냐 딴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 불선법을 실천하면 욕심을 가지거나 자반심을 가지거나 남들한테 화를 내거나 때로는 인생하거나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걸 얘기하셨냐? 그게 그 사람한테 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해롭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뭐 윤리적 기준이 있어서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게 아닙니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윤리적인 걸 실천하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실천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면 그게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이런 행동을 하지만 자만심은 괴로움을 갖고 오니까 자만심을 버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실천해야지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딴 이유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과 명예,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 아니면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주고받는 관계를 맺습니다. 인생은 주고받기의 연속이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과 자식, 배우자, 친구나 동료 등 우리의 삶은 다양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주고받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누고 받으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고받기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것에만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것에만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균형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어떻게 주고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주고받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